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사막의 나라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송받을 때만 해도 아랍어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고, 구체적인 나라는 그때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 답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이집트로 확정된 마음을 주셔서 작년 11월 중순에 들어갔고, 약 한 5개월, 6개월째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나오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어떤 그 사역적인 환경 때문에 제가 안수를 받는 것이 현지인 교회들을 섬기고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안수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또 좀 시기가 잘 맞아서 제가 또 안수를 받고 주님의 목자로서 종으로서 또 세우심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좀 의아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셔요. 대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닌 그런 관점이 강하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도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19장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고른 거 아니냐. 다음에 우리 케이시안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분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지역에 사역을 하시니까 또 이 본문을 써서 이게 아수르가 정말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몇몇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굉장히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잠깐 헷갈렸어요. 아, 그게 맞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지금 원시대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좀 이렇게 갈등을 하고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여서 성사학자들도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르는, 해석할 때 곤혹을 치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하고 좀 본문을 좀 꼼꼼히 찾아보고 문맥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애굽이 나와 있고 아수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종말의 그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굽과 아수르를 특별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삼고교 헌신예배로 드리는 우리 연합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그런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집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집트는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의 선교적 관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권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요. 사람들 자신도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동에 나가서 활동하는 인구들도 많죠. 근로자로 나간 분들도 많고 또 아랍어를 잘하는 그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많아서 다양한 나라들의 아랍어 교사 들로 그렇게 근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는 기독교인들이 비중이 굉장히 크고 기독교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넘겨야 되는데. 아, 네. 아. 거기서 넘겨주셔도 되고요. 네. 뭐 아시지만 이집트는 사막의 나라죠. 그야말로 제가 있는 카이로도 동쪽도 사막, 서쪽도 사막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디서나 늘 먼지가 이렇게 항상 떠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해가 뜨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 자욱해요. 부시시하고. 길거리를 나가다 보면 먼지와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일상생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골목을 딱 트는 순간 그 골목에 비친 햇살에 비춰진 그런 먼지의 모습들이 저희 마음을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또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가서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고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그렇게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막의 나라고요. 인구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단입 국가로서 인구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막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살 수 있는 지역은 나일강변을 따라서 해요. 그래서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인데, 남쪽 이디오피아나 수단에서 이렇게 발원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이제 쭉 북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강변의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하류로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델타 지역, 나일 델타라고 하는 요 삼각형 지역에 아주 비옥한 그런 토지를 형성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망고가 참 맛있어요. 이제 가면은 아주 망고 시즌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가 많은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나일강변 주변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집중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오래된 차들이 많다 보니까 공해가 심하고 공기오염들이 굉장히 많은 심한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인구가 8,500만 정도 되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죠. 거의 한 1.82%에 가까운 그런 나라기도 하고, 수도는 이제 카이로고, 또 다수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87% 정도의 이슬람 인구가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어놓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북부 아프리카를 침공에 들어가면서 많은 북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꿋꿋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거의 한 10%가 넘어요. 그리고 그 10%의 인구 중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거의 한 3.4%, 그리고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컵틱 정교회라고 하는 컵틱 오르토독스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믿지만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 지금의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는 참 이렇게 신앙의 꿋꿋함을 가진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에 근로자로 갔던 이집트 근로자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뽑힌 거죠. 21명이 뽑혀가지고 IS의 대원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 자료가 유튜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교황이, 이 정교의 교황이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성명서는 참 이렇게 복음적인, 그들은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용서합니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내면서 정말 복음이 뭔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참 다시 한번 사회 속에 드러내는 좀 그런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죠. 굉장히 명목적이고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위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콥틱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그런 콥틱 교회들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집트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계기는 작년에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잠재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소수긴 하지만 정말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전하고 중동의 북부 아프리카와 전 중동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들의 헌신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마지막 때 이슬람권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버스 안에서 만난 한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전공을 뭐 하냐 그랬더니 관광학하고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고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좀 피라미드 가고 싶은데 좀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신이 나서 피라미드 이렇게 투어를 같이 했었습니다. 피라미드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았는데 카이로 벗어나자마자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보시고요. 제가 터키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터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집트는 이집트인들이 참 따뜻해요. 굉장히 시골스럽고 순박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순박함이 이분들의 그 덩치,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이 바로의 후예들이라서. 그리고 또 이들의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터프해요. 그래서 뭐 가면 자기들은 반가워서 인사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막 놀리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르면 옆에서 지나면서 씬 그래요. 씬이 뭐냐면 차이나. 친 차이나 뭐 이런 단어를 이제 아랍어로 씬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랑 알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이름이라도 묻고 싶어서 이제 이런 순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친절하고 특별히 아시아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분들의 주식은 빵이고요. 농산물이 워낙 풍성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죠. 경제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000불, 3,500불 정도 수준이니까 한 달 월급 한 300불 받으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보시면 교통수단 중에는 뭐 일반 차량들도 있지만 차량들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폐차 직전의 차들도 많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겁이 나는 속도는 왜 그렇게 빨리 내는지 그 다음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다니는 그런 이제 톡톡이라고 하는 그런 차량인데 3륜 차량인데 참 이렇게 위험하지만 뭐 편리해서 이렇게 저희도 가끔 사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그 현지인 가정의 딸인데, 이집트에도 벌써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막 찾아오고, 한국 K-pop 뭐 노래 막, 저희도 모르는 노래를 그분들은 부르고 막 그럽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한국말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고 자기 친구 중에서도 완전히 한국에 폭 빠져 있는 친구 데리고 오려고 이제 저희가 떠나기 전에는 이제 방학기 시작 안 했는데 저희가 가기만을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한국어 배우려고. 저희는 K-POP을 전혀 모르는데 큰일입니다. 그 다음요.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 그러니까 옷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옷 만들고 굉장히 매일같이 제 아내가 가서 언어 프랙티스하고 이제 그렇게 사귀고 있는 그런 아주머니입니다. 저희 언어학원에 이제 언어 교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랍어를 제가 공부를 이제 가자마자 이제 했는데 아랍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어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랍어가 또 어려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아랍어하고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랍어가 두 개가 또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일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구어체 아랍어를 이제 대중 아랍어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 문법까지 이제 떼고 나서 졸업 프로젝트로 제 간증을 아랍어로 써봤어요. 물론 뭐 언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외우면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기뻤어요. 사람들이 아랍어 어렵다 어렵다 그랬을 때 저도 이게 언제나 되려나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5개월 지났는데 간증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근데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간증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꾸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무슬림들은 항상 그러죠. 무함메드 예수 이야기하면 무함메드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면 꾸란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러고 삼위일체 너희들은 왜 삼위일체를 믿냐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간증은 달라요. 간증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 정말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그러니까 논쟁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슬림들은 자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개념도 그들은 없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다는 확신도 이슬람은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 여름 방학 때는 이제 구어체 아랍어를 좀 더 하고 저는 9월부터는 이제 또 문어체 아랍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꾸란도 읽고 이슬람 신학 책도 읽고 그런 연구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보시면 저희가 있는 카이로에 조그마한 성경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수단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신학교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가르칩니다. 신약 개론 지난 학기에 가르쳤고 이번 학기 이제 구약 개론을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물론 수단 내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규 교과 과목으로 학교를 다녀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휴일에 이 학교를 토요일날 하는데도 이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참 헌신된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이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으로 늘 소수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슬림들한테 억압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 지키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고 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 개론을 가르치면서 선교적인 관점을 계속 접목시키면서 그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도전을 합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서 귀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소망이 있고 이 수단 분들은 아랍어가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뭐 무슬림들에게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이 중동 전체 아랍권에 어떤 천명으로 복음의 일꾼들로 이러한 흩어진 어쩌면 고향을 떠나온 난민의 신분이지만 복음의 증인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성경 역사 속의 애굽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크게 두 가지 범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애굽 그러면 딱 하나 드는 생각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구원해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데 대상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사용된 민족으로 애굽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애굽이 그렇게 그런 타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상반된 두 가지 다른 면이 또 사실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을 했어야 됐었죠.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인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피신을 해서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요셉 당시에 피신을 해서 민족이 생존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번성을 하게 돼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민족도 그 배경이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애굽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신시켜서 보호하시는 또 구원을 잠시 동안이지만 경험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가 되는 민족으로도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바로의 후손들이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세 번째 그런 관점이 사실 이사야 올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희 집에서 약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콥틱 오르토독스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 건물 한쪽 구석에 가면 이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976년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그 교회 바깥에 나와 있는데 나일강을 따라서 어떤 나일강에 뭐가 이렇게 떠내려오더래요. 근데 이 성경이 앞에서 보신 이 성경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성경이 적고 뭐 젖으면 이렇게 물에 가라앉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 떠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건져봤더니 그곳에 이사야서 19장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펼쳐져 있고 그것을 이제 지금도 앞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 성경을 이제 그 물에 젖은 성경을 펼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참 이렇게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는 본문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경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8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과 경고를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에돔에 대해서, 여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가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 19장, 20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는 BC 주전 한 740년경이에요. 740년부터 680년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냐면 북동쪽 지금 우리 케이시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북부 이락 북동부 시리아 지역이 바로 아수르 지역의 근거지였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한 강대국으로 세력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722년에 무너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남쪽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족속이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위기감이 오죠. 이거 어떡하나. 아수르 제국의 전쟁 전략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참 이렇게 너무너무
과격합니다. 아예 아수르 제국은 뭐 그 전번 성읍에서 만약에 저항을 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혹한 그런 전쟁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그 다음 성읍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소문만을 듣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열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이제 그런 식의 전쟁을 펼쳤던 아주 어떻게 보면 사악한 그런 민족이었고 강력한 그런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위협 아래에 있을 때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민족들 그 다음에 유다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는가? 이들은 그 당시에 그나마 아수르와 견줄만한 세력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민족과 유다족 속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 내가 심판할 거야. 애굽도 황폐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0장을 보시면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모습처럼 애굽이 그렇게 아주 능욕을 당하면서 아수르에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 걔네들 다 멸망할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3년을 다닌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능욕을 당하면서 끌려갈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 민족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너희가 애굽에게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내가 애굽을 심판하는 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도 결국은 끌려갈 텐데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렇게 헛된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19장과 20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장 16절부터 25절 사이에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마지막 때에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잠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날에, 19절에도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애굽 땅 안에 여호와를 향해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제단이 세워질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기둥이 세워질 거고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민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약속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애굽이 잡혀갈 것에 대해서 20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그날이 이미 우리의 지금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냐 성취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것은 종말론적인 미래를 가르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해서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국제 정치 속에서 강대국의 어떤 침공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의 원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논리는 뭐냐면 아수르 민족도 애굽 민족도 그 당시에 어쩌면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 두 민족을 내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은 그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23절을 읽고 있습니다.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24절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애굽과 앗수르가 어떤 특별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급된 게 아니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두 민족이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표하는 대표성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과 앗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은 지가 이 묵상하고 생각 이게 공부를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선교사로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이런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의 왕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신약 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서 1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이는 그렇게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새언약적인 개념에서의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호칭을 지금 애굽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앗수르를 향해서는 그 사악한 강한 제국이었던 앗수르를 향해서 그들은 내가 손으로 만든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협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급박한 위협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성취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누구를 참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다시 그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이 ISIS 내지는 IS, Islamic State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겐 참 많은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서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중동에서도 참 많은 혼란을 주고 있어요. 무슬림들에게 많은 경우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I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온건한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IS는 굉장히 꾸란을 이슬람을 잘못 해석한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슬람과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슬람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들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IS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마치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관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적으로 어떻게 그 무슬림 민족들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그 상황들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꿈을, 그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IS 근거지가 지금 아수르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 점령했던, 강성하게 힘을 펼쳐갔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IS는 종말론적인 어떤 이슬람 교리를 인용해서 종말론적인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서구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무슬림 민족들이 주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민족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참 우리는 전략적으로 10-40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적인 우선권을 두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또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일본 이 지역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수르, 우리 이제 KCN 선교사님 곧 오시겠지만 또 애굽, 또 이 10-40창에 있는 이 무슬림 민족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민족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교사의 마음을 참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해야 될 그 민족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